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구독자 이벤트로 그냥 남눔을 하고 싶거든요. 이거 얘기할 때 카메라 봐야 되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만 나이로 서른 살 정성택이고요. 하고 있는 일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보드 탄 지는 3년, 만 3년 됐어요. 우와! 지금 한 3년 타서 잘 모를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트릭 하나 하려면은 진짜 뭐 몇백 번을 연습해서 한번 타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번 성공했을 때 그런 짜릿함이죠, 결국. 네, 노력한 만큼 그래도 실력이 오르더라고요. 그런 이제 노력에 대한 보상이 확실한 거, 그게 좀 보드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반스 제일 많이 신는데요. 하프캡 아니면 슬립온 저는 좋아해요. 바지는 버터굿즈거든요. 최근에 좀 이제 좋아하게 된 브랜드인데 가격도 나쁘지 않고 핏도 되게 제 취향이어가지고. 네, 상의는 슈프림. 슈프림 때문에 좀 보드 입문하게 돼가지고 슈프림 좀 약간 합법적으로 입어서가지고, 슈프림이 또 보드 브랜드잖아요. 이거를 합법적으로 입으려면 보드를 좀 탈 줄 알아야겠다, 그때부터 약간 보드 타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타다 보니까 또 약간 좀 진심이게 되고. 네, 좀 그렇게 됐습니다. 보드는 경주에서 로컬 스케이트 하셨고 지금은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섭스케이트 보드라고 여기 섭 써져 있죠. 네, 그렇죠. 저 우리나라 로컬 브랜드죠. 페노메논. 국내 스케이트보드 의류 브랜드 페노메논은 스케이트보드 브이로그, 월간 스케이트보드 컨텐츠와 함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출연료를 내고 출연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렇게 약간 제가 이런 거 받아도 되나 싶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저는 사실 근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구독자 이벤트로 그냥 남눔을 하고 싶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잉. 네. 괜찮지 않을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영성님, 저 타게만 해줘. 사랑해. 반스 연락 주세요. 보드 타면서부터 뭔가 햇볕을 못 나가. 탈락했다. 우와.